지난 2일 안성수양관에서 고 은보 옥하는 목사 구주기를 기념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유가족과 사랑의 교회 교역자, 생전에 함께 사역했던 후배 목사와 성도 400여 명이 함께했고 이기혁 목사의 사회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박정식 목사가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 제자 훈련 철학을 한국교회에 심어준 것을 감사하며 대표로 기도했고 옥하는 목사와 함께했던 포에버 찬양대가 특별 찬양을 섬겼습니다. 오정현 담임 목사는 생전에 옥하는 목사를 회고하며 필요한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80년대 폭발적 부흥을 재현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하고 이분법적 진영 논리와 자유주의 신학의 모순을 바로잡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가족 대표로 강단에 오른 김영순 사모는 옥 목사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신실하게 살기 바란다며 함께 예배드린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최홍준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는 제4회 은보상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제자훈련 목회철학 계승을 위한 상으로 올해는 임종구 목사가 담임하는 푸른초장교회가 수상했습니다. 한 사람 철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평생을 헌신한 옥하는 목사가 남긴 믿음의 유산을 잘 계승해 사랑의 교회와 제자훈련 목회자 네트워크 칼넷, 옥하는 목사 기념사업회, 국제제자훈련원이 서로 협력하며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